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했는데 일단 FOMC 결과 발표 앞두고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이죠. 특히 외국인 수급이 거래소에서 상당히 변동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수였는데 오후장에 다시 매도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고 대체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 흐름 체크하고요. 황금 연휴 수혜에 실적 호조에 수출까지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날로 주식 그 주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받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좀 엇갈린 K방산인데 모멘텀이 좋다는 건 공통적으로 확실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시면요.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은 네, 2686선 지나갑니다. 아침에 8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낙폭을 빠르게 줄여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강한 게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오늘 좀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장중에 잠깐씩 플러스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장중 870포인트 터치 나왔고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권 들어가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볼게요. 자, 코스피 수급 오늘 개인의 나홀로 사자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 사자세만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은 분명히 빨간불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5억 원대 매도 우위 발생하고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세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630억 원대 매도, 개인이 1000억 원대 넘는 매수세 보이고 있고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은 소폭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장 어떤 영향 받아갈까요? FOMC 끝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갈림 방향성이 좀 놓여있다라는 점도 챙겨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화장품 테마고요. 실적발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명동, 그리고 올해 4월 27일에 명동인데 머릿수만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죠. 바깥에만 나가도 일본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 특히 명동은 지금 막 길거리 음식들이 전부 다 품절될 정도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주가 앞으로 더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은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 달러가 계속 좀 강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원화 약세,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그 인바운드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의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꾸준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중 그 관광객의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닌데 신용카드 결제율만 봤을 때는 결제율이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라는 지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월 달에 체크해볼 모멘텀이 5월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이런 모멘텀도 소비주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오늘 상승하는 소비 종목들 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여행, 항공주 그중에서 가장 이제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는 게 화장품이고요. 항공 쪽에서는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가 동시에 오늘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항공 쪽에서는 중동 리스크까지 좀 곁들여서 보셔야 한다라는 점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기초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3월까지 국가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나 증가했죠. 즉 이전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 종목들이 소외를 받았지만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처럼 이제 미국 쪽으로 미국 법인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매출이나 실적이 너무나 잘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떨어졌고 미국과 일본 시장이 지금 인디 브랜드 성장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잡는 종목들의 지금 주가 상승세가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좀 강합니다. 그래도 더후라는 브랜드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 성장했고 면세 회복할게요 했는데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아직
더 상승할 여력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평가 해소기대 본느 오늘 시세 강했죠. 윗골이 달긴 했지만 본느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수출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증권가는 해석을 했습니다. ODM 사업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ODM 사업 쪽에서 1분기에 신규 브랜드 계약만 62개 확보에 성공했다고 하고 연내까지 100개 채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100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미국 수혜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본능 확인해 보시고 특히 국내 비교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능도 앞으로 추가 상승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 구간 시세 확인하시죠. 지금 구간 시세 보겠습니다. 코스 9, 200원대부터 최근에 차츰차츰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접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본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4% 급등 나옵니다. 삐아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직행했다가 오늘 추가 상승 나왔는데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상승세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요. 화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뷰티스킨, 잉글루드랩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잉글루드랩은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시면서 화장품 종목도 대응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방산 테마고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SX와 현대로템 및 페루 장갑차 우선 협상자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의 이 장갑차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특히 이 페루 이제 남미 지역에 또 팔리는 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남미까지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내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방산 빅4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장세까지 앞으로 이어나간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상저 하고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좀 시각이 엇갈립니다. 방산 업종이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또 우상향이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주가에 이미 도달한 상태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야 한다라는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웃는 종목들이 있고 어닝 쇼크 우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어닝 쇼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컨센을 하회하긴 했지만 올해 폴란드양 K9, 천무 인도는 계속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지금 유럽, 중동, 아태 지역에서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출 가능성 열려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이다. 체크해드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목표 주가가 다 좀 높아요. 지금보다 높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 참고해보시고 LIG 넥스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지금 수주 곳간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겁니다. 7년치 채울 만큼 지금 가이던스가 확보가 되어 있고 특히 성장은 내후년 그리고 27년도에 더 가파라질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아까 실적 그 상승 룸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하반기가 더 좋다. 상저하고가 펼쳐질 거다라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타 방산 종목에 비해서 지금 너무 주가가 저렴하고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 주가 72,000원이고요. 추가 상승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실적치 부합했고요. 기대보다 더 좋은 전망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방산 섹터 시세 확인하시죠. 네, 방산 섹터 안에서 오늘 풍산이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리값 상승하고 은 가격 올라가면서 원자재에 힘입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풍산입니다. 원자재 소개할 때 이 종목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애프터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52주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도 오전장의 상승률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LIG 넥스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죠. 어제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상승 회복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하락분을 오늘 만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주 라이트메탈, 코치테크놀로지, 뭐 에이스테크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이쪽 섹터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모멘텀도 우주항공 섹터가 안고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릴게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